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또 많이 또 방송 참여해 주셔서 자, 한 주도 마무리하는 토요일이고요. 그 말은 맞나? 어쨌든 즐거운 토요일 아닙니까? 그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가수 출신입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상당히 높은 고음을 불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어차피 인생은 라이브입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할게요.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먼저 첫 곡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노래 김범수 씨의 슬픔 활용법인데
눈물 나요, 눈물. 되게 많이 참았어요. 지금 눈물 조금 나고 있는데, 답답해요. 눈물 많이 흘려요. 다음 곡 하려면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십니까? 자, 두 번째 노래. 임재범 씨가 윤복희 씨 노래 리메이크해서 상당한 인기 얻었던 노래.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까 떡볶이집 했지 않습니까? 떡볶이집에 소문이 나서 여자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노래 불러준다던데요. 네, 불러드리죠. 토스트하고 아메리카노 세트 하나 부탁합니다. 이래서 두 분이 앉아서 노래 듣고 여러분을 탁 듣더니, 어머나, 이상하다야. 가슴이 막 지릿지릿하고 이상하다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고,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닥터케이입니다. 자, 여러분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식도 해보죠. 닥터케이는 컨셉이 두 가지입니다.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케이. 자, 머리 아픈 주식 하다가 또 노래도 한번 듣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시원하고 쓸쓸할 때 내가 허만 거리
자, 라이브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네, 좀 들을만 하셨습니까? 자, 종목 상담 올리신 부분들 많이 있던데, 좀 짚어가죠. 자, 댓글 좀 봐야 되니까 댓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뭐 장도 열려있는 시간도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강스템 바이오 녹십자 셀 금요일날 매수했다. 녹십자 셀은 강스템은 월요일날 해보고 싶다. 셀트리온 31만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셀트리온은 설명됐다고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반등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언론 종목이 있나 보고 있습니다. 신랑 전화 왔는데 급하다고 끊었다. 아, 네, 좀 웃겨. 아, 웃겨. 됐고요. 이제 합니다. 아, 너무 웃겨. 자, 세율이 제가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이 낙폭을 피해내고 주식 인생 3개월 아, 그러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배울 게 있어요. 주식 3개월 했다고 10년 한 사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해주고 막 캡처하라고 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집에다가. 그거 제가 해라 했는데 한 사람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더군다나 남편이 그렇게 허락한 정도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결심하고 그냥 다 붙여버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앞에,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집 안에 온 방문 앞에고 화장실이고 전부 다 붙여버렸어요. 뭐 붙였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뭘 붙였는가 하면요, 닥터 K가 설명해 준 거, 자 이거 붙였습니다. 자 이게 좀 늦게 로딩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다 붙였어요. 집에다가 딱 그거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맨날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설거지하면서 쳐다보고, 고양이 밥 주면서 쳐다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 한번 닦아주다가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보다 못할 것 같아요.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붙이고 싶으면 붙이십시오. 아시겠죠? 세율 마음에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되면 양산 찾아와. 내가 붙들고 남편하고 같이 찾아와도 좋고, 붙들고 내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붙들고 안되면, 해라 했는데도 안된다, 잘 안된다 오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자, 강스템 바이오 월요일날 살라고 한다. 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급등주 잘할 자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15%나 올랐는데 월요일날 가가 얼마를 더 먹고 나오겠다고 그럽니까? 패스! 아시겠죠? 잘못하면 작살나요. 잘못하면 급등주고 막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잘할 자신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15% 오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패스! 올라갈 수도 있댔어요. 잘 처리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녹십자세. 4% 먹고 있다. 이거는 뭐 할만 했겠지. 그러니까요. 쭉 빠졌고 반등 나오는 거 지금 노리고 갔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권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좋겠으나 시장 터나는 거 봤잖아 같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전고점, 여기 강한 장대 양봉으로 세웠으니까 여긴 지지될 가능성 좀 있다고. 한번 밀리면 여기서 뭐 추가 매수 정도에서 빠져놓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올라가면, 자 여기 위에서 저항받는 모습 놓으면 적당히 챙기세요. 언제? 이렇게 양봉으로 세게 가면 상관없고, 양봉으로 가다가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하잖아 20일 인근에서. 그럼 적당히 던지세요. 먹은 거 챙겨야 됩니다. 다 던지지 말고 절반 정도 챙기다가 이런 식으로 막 전환되고 하잖아요. 그럼 다 던지세요. 밑으로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서번트, 야, 너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모르겠다. 잘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자, 셀트리온 아까 짚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기 28만원 넘어가야 돼요. 28만 못 넘어가고 26만 깨지잖아. 여기 26만 7천원, 큰일 난다. 25만까지 밀리고 여기 25만하고 달라요.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저항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26만 7천원. 여기 깨진다면 던지세요.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요. 밑으로 쳐지면서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난리 나요. 공매도 애들이 그냥 핵폭탄 던지면 그냥 작살납니다. 잘못하면. 자, 여기가 엄봉이 크게 깨진 모습이 안 좋았고, 반등을, 여기도 반등을 못 해냈어요. 딴 거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죠? 딴 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 물론 얘들하고 시총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여기를 말아 올라갔어야 돼. 여기 맞고 내려오죠? 저항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에이, 가다가 왜 빠지지?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여기 저항에서 딱 윗골이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전략 드리자면,
27만 7천 위로 빨리 강하게 올라가서 28만 위로 빨리 안착을 해야 돼. 여기 안 밀리고 위로. 그러면 좀 더 지켜볼 수 있어요.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방향성 탐색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27만 밑으로 깨지죠. 던지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저한테 닫아지지 마시고요. 밑으로 깨지면 위험 관리해야 돼요. 그죠? 용순이처럼, 아 맞다, YS를 하려고 그랬지. 용순이처럼 던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님 안 빠지는데요. 끼어 맞추기에 뭐 1인자가 방송하시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죠? 빠진다 했을 때 빠질 확률이 억수로 높아요. 조건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깨면서 밑으로 쳐지면 빠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참고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야, 이노베이션하고 GS건설 같이 보여 중이다. 오. 그래, 이번에 좀 해봐봐. 자,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자, 전일 외국계가 매수로 잡혔습니다만, 뭐, 결론은 매도가 났네요. 그죠? 매도로 잡혔어요. 그 대신 기관이 다 잡았었어.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기관이 땡겼다는 겁니다. 그죠? 기관이 땡겼고, 둘 다 사줌 베리 굿이고, 둘 중에 하나 중에 외국인 사줌 좋은데 그나마 기관이라 사줌 다행이에요. 상관없어요. 그죠? 외국인의 매도세보다 기관이 더 많이 샀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이것은 첫 번째 52,000원까지 잘 가느냐. 벌써 여기 5일에 이평선 지금 맞고 헤딩하지 않습니까? 한 4% 가까이 갔거든요. 3.5% 4.5% 갔었네. 사자마자 그죠? 사자마자 4.5%씩 가요. 그러나 뭐 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던지라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5만원대 안 깨고, 5만원대 안 깨고 잘 위로 돌파해내면 52,000원대 넘어갈 수 있다 보는데, 52,000원권에서 흔들림 심하게 나오면 조금씩 끊으면서 갈 겁니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시장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면 이게 20일 돌파하고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5만원, 5천원권까지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흔들흔들 하는 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적당히 끊으면서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장 초반에 물론 제가 지켜볼 겁니다만 방송 못 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그렇게 드립니다. 위에서 흔들흔들 하면 적당히 끊으면서 다시 눌려줄 때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합니다. 그것은 시장 상황이 양호할 때. 만약에 밑으로 확 쳐진다 홀딩할 겁니다. 그냥 별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S 트래픽 가격하고 언제 사셨는지 남겨놓으십시오. 저는 포트폴리오 좀 더 분석하고요. 야, 민행이님이 오 잽싸게 다 샀더라고. 6개 샀는데 1개 버렸고 5개 빨갛잖아요. 주식 인생에 그런 적 있습니까? 6개 한꺼번에 다 샀는데 5개 빨갛고 1개 팔았다. 1개도 뭐 그냥 슬쩍 팔았지. 이거 1%도 마이너스 아닐걸요? 추가 했으면 마이너스도 거의 아닐텐데 직장인이니까 잘 안될텐데 여러분들 6개 한꺼번에 샀는데 5개 불어서 인적 주식시장 본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2번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매수 타이밍 죽였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사고 추가해서 불었습니다. 전원 불었습니다. 이거는 자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그죠? 수급이 돌아오면 좋겠다. 수급이 돌아오면 자 이것도 다 전부 다 이평선이 다 마지노선들이에요. 452,000원 이거 안 깨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고 여기 이격이 좀 있고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자 여기 반등할 가능성 좀 있다. 첫 번째는 487,000원 정도가 저항 예상되고 두 번째 500,000원까지 일단 노려보겠다. 거기 인근에서는 모든 전략 똑같습니다. 흔들흔들 심하면 여기 장대음으로 깨졌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면 시장 상황 봐서 버틸만 하면 버틸 거지만 세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그것도 절반씩 끊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할 겁니다. 전부 다 그 전략입니다. 먹은 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닥터케인은.
자, 김창희님, 빨리 그거 가격하고 언제 샀는지 남겨주십시오. SK 이노베이션 4444 다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팔아먹고 여기는 그냥 패스했어요. 사라 그럽니까? 안 사요. 그냥 쫙 빠진 거 바로 잡아놓자마자 바로 플러스.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기간 매수세가 있네요. SK 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의 아주 파워풀한 3개 업체 중에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전기차 관련해서 파워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임단협 무사히 체결했다. 그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갔어요. 가기 전에 간다고 사라 그랬어요. 붕 날랐습니다. 신나게 다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삽니다. 그죠? 잘 가죠? 갈 겁니다. 위로. 위로 올라타면, 올라타고 끝났는데 21을 여기 올라타서 시작하고 쭉 가면, 일단 22만원 정도까지를 목표치를 단기 벌 거고, 나머지 다 동일, 전부 다. 분봉에서 처지는 모양 나오고 하면, 던져가면서 갑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사라 그랬어. 사자마자 날랐어요. 3.76%. 여기서 사. 사자마자 날라가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라 그래. 갑자기. 왜? 여기 이렇게 아래꼬리 다 지지라 그랬어. 아래꼬리 막 달면서 기관이 사고 외국인 샀네. 안 빠지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폭락이 있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아작이 나는데 이거 뭐 어떻다? 빠지지도 않아요. 전일 그냥 하루 전에.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20일 요 2평선 다 단기 박스권 아닙니까? 사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이날 샀어요. 이날 방송에 다 했습니다. 전일 방송에 다 했어요. 사. 땅이는 사자마자 날라갔어 그냥. 야, 땅이가 저하고 맞는가 봅니다. 같이 치킨 먹은 사이거든요. 여러분들 농담 비슷한데 얼굴 보러 한번 오라 그러면 한번 오십시오. 그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그죠? 얼굴도 보고 좀 친해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가지는 못해요. 제가 양산 사는데 경남에 인근에 울산이고 뭐 포항이고 마음만 있으면 한두 시간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조개구이, 홍게, 조개찜, 통닭.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베리 굿.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19만 2천원까지 가는데 이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거 탑건이 거래했었거든. 탑건 요새 바빠요. 탑건이 여기 인근에서 사고 닥터케이는 여기를 똑같다니까요. 언제 사라 했다고요? 딴 데 사라 안 그래요. 정확합니다. 딱 정확해요. 여기 인근 가면 사라고 한 이야기 있을 겁니다. 여기 인근 갔어요. 적당히 먹었어요. 이런 데서 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렇지. 전부 저항인데 저는 가격을 더 주고 더 비싼 데서 팔아먹자. 가격 여기보다 실컷 더 주고 이평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완벽한 타이밍에서 기간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딱 사니까 바로 가잖아. 사자마자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장 만약에 터나면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20만 9천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자, 대략 이렇게 이런 밴드로 간 다음에 목표치 선정한다면 비슷하잖아요. 한 단계 레벨업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도 안 죽으려고 막 버티고 있잖아요. 누가? 기관 외국인 사가 방어했어.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붕 뛰어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니까요. 가는지 안 가는지 난 볼게요. 자신 없는데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한 60% 이상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좀 세야리겠네. 그죠? 정모도 하고요. 이번에 이것만 마무리하고 11월 3일 4일 야 15만원 책정했는데 제가 책정한 거 아닙니다. 1박 2일 하면서 펜션 통째로 빌려서 펜션에서 강연에 한 6시간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닥터K 가수 출신이니까 아까 라이브 여러분들은 바베큐 파티하면서 조개도 구워먹고 새우도 구워먹고 고기도 구워먹으면서 와인 앤드
맥주 즐기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라이브 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라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강연회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도 듣고 닥터K가 가수 출신이에요. 서면을 주름 잡았습니다. 옛날에 라이브 바에서 노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도 나왔으니까요. 들을만 하실 겁니다. 그죠? 아까 들려드렸고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깁니다. 자, 좀 이따 안내 한번 할 거고요. 이런 추세로 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추세선 어떻게 끊는다? 여기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해요. 여기가 깨지면 넥라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그래도 60일 안 깬 게 용해요.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 맞아요. 전고점도 있고. 거기에서 세게 안 밀리면 이평선도 다 정배열로 다 돌았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닥터키는 가만 안 있는다고요. YS 용순이처럼 안 버틴다고요.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주면 끊어먹었던 거 다시 매수합니다. 여긴 패스하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강에 돌파하면 위로 간다. 그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여기 밑으로 쳐질 리가 확률이 2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쳐지면 손절할게요. 여기 밑으로 쳐지면 17만 1000원 깨지면 손절합니다. 손절 라인 다 드립니다. 무조건 들고 가라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GS건설. 자, 여기 한 45,000원대 6,000원대 깨지면 축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손절해야 됩니다. 428,000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자, 여기 197,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SK머티리얼스. 자, 여기 17만 정도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LGU+. 이거는 손절폭이 지금 현재 별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담아갈 거예요. 자, 149,000원까지도 만약에 밀리면 저는 이거는 분할 매수하면서 손절 라인 아주 밑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특급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죠? 비교적 고점 부위고. 자, 전일, 전기전자, 그 다음에 바이오, 자, 이런 섹터들,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내수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이게 1.5가 아니라 2% 3%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가는 애들 적당히 몇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많이 갔던 애들 슬쩍 시줄 때 순환매 들어온다고요. 통신주, 조선주가 비교적 많이 못 갔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순환매 들어오면 얘들이 It's my turn 하면서 내가 갈 차례 하면서 돌아가는 게 순환매라고요. 업종별 순환매. 그것을 닥터케이가 퍼펙트하게 잘 맞춰내거든요. 이번에도 성공하면 박수 한번 치실 겁니까? 이번에 돌아서면서 얘들 적당히 챙기는 타이밍에서 돌아서고 딴 거 들어가가지고 또 끝내주는 매매 한번 해보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성공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0% 먹고 교체 매매 해가 들어간 GS건설 8-9% 먹고 SK머티리얼스 SK이노베이션 10% 가까이 날아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돈을 들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던지라 그럽니다. 다 던지라 하면서 플러스 내고 현대차 약간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딴 거 플러스니까 누적으로 플러스 아닙니까? 그 다음 낙폭 다 피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 어저께. 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끝내준다 생각합니다. 그죠? LGU+ 걱정이 없어요.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저께는 외국인 대신에 기관이 좀 샀네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 낙폭 심한데도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 낙폭 심한데도 단기 박스권이라고요. 추세가 훼손이 잘 안 돼 있어. 여기 들어가면서 처지면 여기 권 16,000원권 지지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산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 전략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추세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추세가 살아있다고요. 딱 지지받죠. 여기인 건 지지권입니다. 내일이라도 딱 빨간 거 나오면 주가 매수도 할 겁니다. 이거는 많이 안 실었어요. 주가가 비교적 아직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부 전략이. 이런 건 실어라 그럽니다. 틀렸어요? 이런 건 싫어라 그럽니다. 더 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사라 그럽니다. 더 사니 이거 갔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하고는 슬쩍 사놓고 더 사란 말을 잘 안 하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빠지고 있으면 이거 물타가지고 좀 올리려고 더 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 난다. 할걸요?
올라간 거 오히려 팔아버리고 4% 갔네. 아이고 팔아먹자고. 여기에 물탑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때까지. 여기에 물탄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패스하고 가만 내비두고 손절 라인까지도 안 왔으니까 홀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잘 가는 놈들 지지권에서 주가 하니까 붕 가잖아요. 주가 하니까. 주가하자마자 갔어. 주가하자마자. 그죠? 마지막에 주가까지 해라 했어. 더 갔어요. 땡기면서 끝났습니다. 그럼 매수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사고 싶었어요. 지금 통신 조선이 주도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뭡니까 수주도 괜찮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평선이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이거 하나 깨진 건 시장 때문이고 그죠? 반등만 해내면 돼요. 여기 이렇게 다 뚫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의 밑에 이평선도 많지 않습니까? 딱 지지권에서 사 그러잖아요. 지지권에서 낙폭 과대요. 그래서 20일 깨진 거 이건 패스예요. 진정한 20일 깨는 거 아니라고요. 낙폭이 시장이 낙폭이 아니니까 같이 그냥 두드려 맞은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삽니다 그냥. 그리고 땅인 선수가 여기 인근에서 화장실에서 지금 뭐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자마자 갔어요 그냥. 사자마자 현대중공 땅이가 운이 좋은 거죠. 사자마자 세 개인가 네 개 다 갔어 그냥 사자마자. GS건설 쌈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 SK머티리얼도 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자마자 날랐어요. 야. 자 그렇게 타이밍 잘 잡아가면 잘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17,000원에 매수했댔어요. 올라갈 때 들어갔다. S 트래픽 어디 올라갈 때 샀단 말입니까? 여기 올라갈 때 샀다고요? 여기 올라갈 때 샀다고요? 맞다. 1번 샀던 날을 이야기해 달라는데 이야기 안 해주시면 정확하지 않는데 여기 올라갈 때 샀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갈 때 샀단 말입니까? 저번 달 여기 별로 좋은 타임 아니에요. 꼭대기 샀네. 꼭대기에서 그죠? 단기 꼭대기. 여기 이평선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돌파하는데도 여기서 이만큼 그 상승폭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지만 진짜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 안 해야 되지만 왜? 별로 좋은 종목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요. 뭐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있습니까? 낙폭 다 돌려내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위에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다 돌려내면 할 수 있어요. 60일, 20일, 20일 딱 인근하고 돌파하는 양봉 아닙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 여기가 지지권인데 박살이 났거든요. 그럼 여기 저항권입니다. 못 넘어가요. 잘 못 넘어가. 그리고 팔아야 될 때 샀다. 잘못됐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낙폭이 심하면 잘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잡주예요. 잡주. 그죠? 저는 이런 걸 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1년 8개월 가까이 방송하면서 이런 걸 하란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오른쪽 위로 안 올라가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때 딱 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하지도 않지만 왜 위에 이평선 있고 이렇게 이전 상황을 좀 잘 보시라니까요.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서 적당히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돼요. 넥라인도 여기입니다. 넥라인 모가지가 따였어요. 18,000원에서 그러면 못 올라가요. 잘 팔아야 될 때 사서 잘못했다.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렸을걸요? 여기 돌파하면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요. 양봉 딱 쓰잖아요. 이러면 몰라도 진짜 이걸 해야 된다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있다면 틀린 거 있습니까? 이평선 저항 돌파해내는 이평선 3개 다 깔아놓고 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중심 위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저항권에서 삐리삐리한 뭐라고요? 던진다고요. 저는 절반 이상 오 굿 하면서 가지고 있잖아. 절반도 만약에 돌파한다고 추가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근데 그 다음날 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야죠. 일단 던집니다. 절반 내지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앞 방송 보십시오. 이래 되면 절반 이상 던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 던져요. 다 틀렸습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틀렸어요?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랬는데 님은 그거 다 패스하고 여기가 깨지면 끝장나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그냥 두드려 맞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빠져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빠지잖아요. 끼워 맞추기 아니라니까요.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역배열 돌아서는 완전 역배열 돌아서는 전저점도 위협한 몇 프로 빠졌습니까? 볼게요. 아이고야 14% 빠진데 들고 있다고요. 14,000원 위협하면서 깨진 순간 무조건 던져야 돼요. 무조건. 그러고 더 빠지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우 양봉을 세웠거든요. 올라가 봤자 12,000원 가면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낙폭과대에 의해서 그냥 시장 돌아서니까 잠깐 수도 뺀 거지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밑으로 추가로 더 쳐진다 무조건 던져야 돼요. 여기서 삐리삐리 한다 그것도 던지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올라가도 여기 위에 본인 본전은 가기가 진짜 힘들 것 같고요. 잘 가도 여기가 너무 세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5일선에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란 표현이 이상하고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올 가능성 한 80% 이상이다 생각합니다. 12,600원 이런 게 제가 잘 맞아요. 비교적 잘 맞습니다. 한 90% 가까이 맞아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워낙 잡주기 때문에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양봉을 박 세운다 던질 필요 있습니까? 던질 필요 없죠. 가다가 윗골이 막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되고 하잖아요.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그 다음날 만약에 밑으로 확 쳐지면 그냥 조금 손실 축소할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기간 외국인들 뭐 17,000주 이런 거 들어온 거 뭐 크게 매수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관이라도 이런 건 안 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서비스고 볼게요. 교통 관련 아 이거 본 것 같다. 그죠? 자, 참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서 구조조정 거부로 파업 예정돼 있다.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그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파업 예정돼 있는 게 뭐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게 빠진 건 아니다 보니까 밑으로 쳐지면 손실 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쳐져도 이평선 다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라 이야기 안 했거든요. 한번 쳐지면 다시 주가 매수해서 리바운드 넣을 때 챙기고 그러니까 손실 축소하면서 나올 전략 가지고 있어요. 쉽게는 안 던질 겁니다. 쉽게는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사고 있어요. 보세요. 그죠? 쫙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누가 샀다? 기간이 쫙 사고 있고 외국인도 여기 바닥권에서 슬 사고 있어요. 기간에 같이 사고 있어요. 오르고 있었어. 이 보세요. 막 쓸어담아. 보이십니까? 이럴 때 숟가락 꼽아야 된다니까요. 숟가락 꼽고 싶은데 살 기회를 잘 안 줬어. 싼 거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사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기회를 줬어요. 시장 폭락 때문에 푹 빠지면 산다고 이런 거. 리바운드 한번 놉니다. 그리고 진정 턴 어라운드 했다면 돌아낼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만 봐도 이렇게 돌아냈잖아요. 그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하고 틀린 거. 여기 이평선 딱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잘 해나가다 한번 주춤하면 끝장납니다. 저는 뭐 해외 선물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율 그동안 닥터케이 손절 막 세 번씩 하고도 플러스 내는 거 봤지? 봤다. 1번 손절 막 해도 플러스 난 거 봤다 안 봤다? 그럼 손절을 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손절 해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거야. 나도 고치겠어. 많이 고치겠어. 손절하고도 플러스 나요. 손절하고 나면 여러분들 손실 많이 못할 것 같죠? 웬만큼 실력 되면 손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절 라인 올 때 버티고 있어서 박살이 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3일 그리고 11월 4일
이틀 동안 1박 2일 강연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닥터 K가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양산에서 첫 번째 강연을 했을 때 14분 오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죠. 대도시도 아니고 경남의 양산인데 서울, 인천, 구미, 경산, 장유, 대전, 부산 눈물 났어요. 방송 딱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딱 쳐다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죠? 아 요즘 조금 핫해지려고 하곤 했습니다만 저 보러 오셨다는 거 저는 이제 아까 예전에는 보잘것없는 저 이런 말 했는데 그런 말 안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닥터K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고 있는 닥터K 보러 오셨습니다. 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2시간짜리 강연했는데 4시간 했어요. 4시간 그리고 노래도 좀 선물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 딱 오시면 정리 한번 딱 할 수 있는 시간 된다. 어떤 정리? 여러분들 매매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좀 정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 이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정리 한번 하는 시간입니다. 닥터K가 13년 동안 실전만 13년 하면서 경험했던 선물옵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지지저항 앤드 시장 분석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퍼드립니다. 아까 보셨죠? 남기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저 같으면 만사 다 제치고 오겠습니다. 주식하는 한 주식 안 한 사람이 저 뭐 만사 제치고 말로 오겠습니까? 그죠? 주식에 관심 있고 하니까 지금 오셨겠지만 저 같으면 만사 제끼고 오겠어요. 핵심 액기스 노하우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공연도 해드릴 거고요. 자 이틀 동안 할 건데 펜션에서 할 거예요. 펜션 통으로 빌렸는데 15만원입니다. 야, 제가 10년 전에 55만원 주고 1박 2일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펜션 빌리고 하고 밥 먹을 거고 고기 먹을 거고 뭐 구워 먹고 술 마시고 자고 하는데 15만원 거기다 강연회를 몇 시간 합니까? 15만원 야 참 그죠? 제가 장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갑니다. 4시간 5시간 걸려서 대부도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밑에 댓글에다가 남기십시오. 자, 닥터KTV 공지라고 있습니다. 폴더에 들어가면 아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렸죠. 그게 안에 들어가서 밑에다가 댓글 남기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이기 때문에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후회 안 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채팅방에다가 그 전날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지니하고 맥주 한잔 했는데 자축했어요.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아니 솔직히 퍼펙트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지금 수익률이 아직까지 많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올라가면 수익률 어느정도 나올거고 아니 실컷 먹고 다 현금 100% 하고 전세계가 폭락하는데 그거 전부 다 피하고 반등한 첫날에 딱 포트폴리오 100% 다 치워가는데 아니 어느 펀드 매니저한테 제가 내놔도 제가 꿀리겠습니까? 빠진거나 있습니까? 짜다리 플러스 아닙니까? 들어간 것도 전부 다 5개 플러스고 1개 마이너스 0.몇%입니다. 어느 펀드 매니저한테 대놔도 제가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젊은 피 수혈해가지고 우리 자신감 가지고 할 겁니다. 꼭 해낼 겁니다. 닥터K방의 대표 선수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닥터K가 책임지고요. 기본적 분석은 회계 전문가가 책임지면서 K가 또 매매를 못하느냐 4개월 만에 100% 수익이랍니다. 이상한 잡주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만 가지고 그 대신에 단타를 죽이게 해요.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랬냐? No! 셀트리온, HLB
따부리상 다 놓쳐버리고 열받아가지고 방송 보다가 닥터K하고 HLB 10만원, 10만 한 1, 2천원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에 매수해서 평균 단가 7만원인데 위에 15만원 이상 그거 토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던지고 나니까 6만원 갔습니다. 그때부터 장난 아니다고 생각은 했겠지. 셀트리온도 퍼펙트고요. 그 앞에 20일 깨지면 25만원 가고 25만원 사면 30만원 간다는 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0만원에서 45만원 깨지고 난 다음에 50만원 반등하고 36만원권인가 그 35만원 인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15만원의 하락폭 완성됐으니까 35만원 사면 40만원 가는 거 보여드립니다. 40만원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45만원에 들어가가지고 55만원 간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더 필요해요? 제가 저 혼자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녹화가 다 돼 있다고요. 녹화가 본 사람들 실제로 먹은 사람들 7번 눌러 예이야. 먹은 사람들만 7번 눌러 예이야. 그런데 15만원밖에 안 해요. 100만 내고 와도 안 아까워요. 큰 작은 굴린 분 계셨습니다. 쌈바를 47만 4천 들어갔어요. 4억 7천 5백을요.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벌었는지. 천주 샀습니다. 곱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산수 저 못하니까 얼마 벌었는지 곱하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이 SK 이노베이션도 샀어요. 날랐어 둘 다. 난리가 났어 그 사람. 솔직히 누구랑 말 안 합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닥터K 천주 샀다고 쫄 줄 알아요? 닥터K 선물 옵션을 장난 아닌 금액으로 해본 사람입니다. 안 쫄아요. 안 쫍니다. 차장가 야 성진씨 아 성진아 할 뻔했네. 근데 높친밀감에 가가지고 애기 통통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 야, 그냥 행복한 가정이란 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 좀 안 맞긴 한데, 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오 홀리 나잇 있어. 그러면 가사 모르면 중간에 허밍으로 오 홀리 나잇 나나나나나나 오 오성진 애기 잘자 잘자. 그래 성진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정이 가니까. 정이 가는데 성진씨에서 거기서 하면 정이 안 가거든. 생긴 것도 잘생겨가지고 손오영 딱 닮아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인데 딱 보면 되게 진짜 미남은 아니지만 호남으로 생긴 거 있잖아. 다 눈, 쌍꺼풀 없는 눈에 코 어떡하고 딱.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든 액기스 다 드리겠다. 자, 오실 분 오셔라. 자신감 있다. 어느 강연에 가도 뒤지고 싶은 생각 없다. 노래도 들려드리겠다. 친구가 되겠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음 상한 부분도 조금 있기도 한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요. 여러분들이 편지 보내주신 거 보고 눈물 많이 흘려요. 그죠? 제가 비록 좀 잘 성장하고 있는 달라진다 했습니다. 말 표현. 제가 비록 성장하고 있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무명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명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1700명입니다. 거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만 명, 2만 명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료로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료로 저처럼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사, 팔아 여러분들 판단은 그건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틀리지도 않아요. 잘 그죠? 그러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소문이 나기만 하면 늘어나죠. 소문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송 누구한테 지인한테 소개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서 닥터케이 방송을 듣고 닥터케이 해외 선물 영어로 방송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자, 우리 브라질에 살고 계신 제니 요새 바쁜가? 시장 폭락하다고 그냥 현금 던지려 했다고 그냥 요새 방송을 좀 안 들으시는데 바쁜가? We start on air of overseas future from today. Nice meet you. I'm crude oil trader. You know? 딱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농담인 줄 아십니까?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랍어로 태클 거는 애들 3명 들어왔는데 아 웃겨가지고 진짜 하이 퀄리티로 웃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적당히 받아주다 그냥 내보냈습니다. 하이 퀄리티 아닙니까 그래도. 아랍으로 장난쳐요. 세 명이. 창희님도 댓글 다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공부 좀 하시고 성의를 보이시는 분들 제가 다 초대한 겁니다. 우르뚝. 아이고. 시청자 수보다 좋아요가 많다. 아까 서번트야. 아까 더 많았어. 50몇 명이었어. 몇 명인가 다시 체크합니다. 저 그런 거 잘 삐져요. 안 하는 수 있다고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료인데 50명이네. 겨우 채웠네. 겨우.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면 제가 뭐하러 합니까? 싫어요 막 꼽히고 하는데. 예전에 진짜 삐진 거 뭔지 아십니까? 방송 오늘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인가 공지를 올렸어. 그 공지에 싫어요 3개에다가 좋아요 3개였어요. 와 제가 진짜 그죠? 여러분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태클 당할 때 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태클 잘 안 하대. 차기들도 눈이 있으면 태클 걸면 병신이지. 눈이 있으면 봐라고. 눈이 있으면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그죠? 눈 있으면 봐라고. 깨지는 게 많은지 먹는 게 많은지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박살나는지 손절해라고 손절 포인트도 이야기 안 해주는지 손절하고 나면 푹푹푹 빠지고 홀딩 더 가져가면 더 가고 꼭대기에서 팔아먹는 거 천지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꼭대기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전부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꼭대기에서 안 팔아먹었습니까? 쉐악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볼 만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체크하죠.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매매했던 거 위주로 이야기해 볼게요.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 왜 거짓말 하냐고 하세요. 잠깐만요. 1분만요. 음악 잠깐만 듣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매매했던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뭐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삼성전자 잡주하네요, 닥터K. 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잡주하면 큰일 나요. 저 잘못하면 깜빵 가요. 아시겠습니까? 시세 조작으로 깜빵 간다고 잘못하면. 조작하려고 한거 아니라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아예. 할줄 모를 것 같아요. 할줄 모를 것 같습니까? 할수 있어요. 안 해요. 자, 삼성전자를 우리 방에 조중호 선수라고 있어요. 여기 인근에서 벌써 4, 8 해가지고 실컷 먹고 나왔고요. 그죠? 여기서 44,100원에 들어갔습니다. 44,100원.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틀렸습니까? 여기서 팔았어. 그 이전에 여기서 3분의 2 던지고 다시 올라간 거 보고 다시 사놓고 꼭대기에서 팔고 난 다음에 빠졌어요. 틀렸습니까? 맞다, 1번.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 어기 누님하고 들고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추가 매수. 부담되나? 가지고 계신 분 추가 매수. 일단 성공했어요. 자, 현대차. 현대차도 여기 인근에서 먹고 적당히 팔고 하다가 여기 인근에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순환매로 들어간다. 제 옆에 동생이 같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락하는데 왜 하냐고. 맞지, 하락한 거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뭐 자동차 중에 1등은 저점 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4,000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돼요. 여기 옛날에 220만 자리입니다. 여기 안깰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했고, 현대차도 5년 동안 여기 안 깨요. 5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4년이네, 거의. 그리고 샀어요. 샀다고 옆에서 막 날린 거예요. 하락 추세인데, 뭐, 쪼쪼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두 말을 안 했어요. 하락 추세 맞는데 기법이 하나뿐이냐? 저점 12만 원때 내가 몇 년을 봤는데 12만 원 지지할 거다. 나중에 올라가는지 봐라. 올라가는지 봐라.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여기서 딱 팔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딱 팔았다. 여기서 팔고 딱 던지니까 밑으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인근에서. 왜? 팔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갔어요. 가는 척 하다가 밀립니다. 여기서 던졌어요. 2%인가 손절했어요. 손절로 놓습니다. 손절한 것도 다 이야기하죠.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착살나죠? 우와. 제가 부끄럽다고. 예를 들어서. 더 홀딩! 작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쌈바도 마찬가지고. 그죠? 쌈바도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자, 그렇게 매수매도, 시그널대로 잘 하시고 하면 충분히 잘할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짧게 짧게 끊는 것뿐만 아니라 쭉쭉 들고 가는 건 쭉쭉 들고 간다. 그런 핵심 노하우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방송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방송도 지금 우와 1시간 했네. 그죠? 자, 닥터K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도움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그다음 종 모양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그거 누르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 추천도 좀 많이 하시고 광고 나오는 거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공부 한번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에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의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닥터K와 다시 한번 친구가 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